피감기관 특혜 수주 의혹을 받아온 국회 박덕흠 의원이 15개월 만에 국민의힘에 복당했습니다.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그는 자신의 충북지사 출마설에 대해선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김택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최근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를 열고 국회 박덕흠 의원의 재입당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그의 복당은 피감기관 공사 특혜 수주 의혹이 불거지며 자진 탈당한 뒤 15개월 만으로 도당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지난 1년 4개월 동안 박 의원을 소환하거나 조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미뤄 사실상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HCN과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의정 생활을 하면서 지역 구민들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한 적 없다며 이번 복당을 계기로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국민들한테 마음의 상처를 드리고 또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저 박덕흠이는 지금까지 의정생활을 12년 하면서 우리 국민들한테 부끄러운 짓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박 의원은 다가오는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그는 중앙당 선대위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대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동남사군 당의 위원장 복귀도 당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어 충북지사 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전혀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저는 저 충북지사 전혀 생각이 없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의정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감기관 관급공사 특혜수주 의혹으로 위기에 몰렸던 박덕흠 의원이 복당과 함께 차기 총선에 올인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그와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민주당 이재한 전 지역위원장도 특별사면으로 정치 행보에 나설 전망이어서 동남사군 여야 경쟁 구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HCN 뉴스 김택수입니다.